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 송경호 홍보미디어 실장의 막내딸 20살 너구르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대안학교에서 2년 반, 그마저도 그만두고 거리학교로 나와 3년 반을 보냈는데요. 이 책은 너굴과 가족들이 대안교육의 주체가 되어 같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벌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한 권의 책 추천해드립니다. 스페인 동쪽의 작은 섬 이비자는 섬 전체가 클럽인 파티의 섬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이비자 섬의 열기를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비자 섬의 대표 클럽 중 하나인 파차가 내한 공연을 갔는데요.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열리는 파차 이비자 공연은 14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일산 원마운트에서 열립니다. 진부한 밸런타인 데이트가 식상하다면 가보셔도 좋겠네요. 제2동포 건축과 이타미준의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타미준 바람의 조형전은 40여 년에 걸친 그의 건축 세계를 아우르는데요. 조형의 순수성과 소재 자체를 강조하면서 날 것의 감각이 돋보이는 무겁고 원시적인 건축을 추구한 이타미준 건축 전시전은 7월 27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